안녕하세요. 미생주부입니다. 스텐 냄비를 사용하다 보면 냄비 바닥이 흰색 부착물이나 무지개색으로 얼룩져 있는 경우가 있어서 설거지를 덜한 것 같다 찜찜한 생각이 들죠. 이 흰색 부착물은 수돗물의 미네랄 성분이 스테인리스와 만나 생기는 반응 흔적이고, 무지개 얼룩은 물속의 동이나 철 성분이 표면에 부착된 것이라고 해요. 인체에는 무해하다고 하지만 깨끗한 스텐 냄비로 요리하면 더 좋겠죠? 이 얼룩을 지우는 방법은 의외로 너무 간단해요. 먼저 넓은 접시에 식초를 붓고 키친 타월을 적셔주세요. 그리고 바닥에 젖은 타월을 놓고 1분만 기다리면 됩니다. 정말 감쪽같이 얼룩이 없어졌죠? 다른 냄비로 한번더 해볼게요. 반짝반짝 빛나는 냄비를 보니 기분이 상쾌해졌어요. 지금까지 스텐 냄비의 흰색 부착물과 무지개의 얼룩을 없애는 방법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